제주도의 대표 성씨 하면 고, 양, 부 삼성이죠. 세 성씨는 한라산 북쪽 삼성열의 신화로 탄생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고 하는 삼신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고을라로 시작되는 제주 고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2번째로 많은 성씨가 고씨인데요. 증산상제님의 정통을 계승한 태모 고수부님도 제주 고씨죠. 고씨는 크게 두 계통이 있습니다. 고을라를 시조로 삼고 있는 제주 고씨 계통과 고구려 고주몽을 시조로 하는 고구려 계통의 횡성 고씨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제주 고씨 계통입니다. 그런데 제주 고씨에서 분관한 횡성 고씨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 계통의 횡성 고씨는 이 고자를 쓰고 제주 고씨는 이 고자를 써서 서로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 고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제주 고씨는 장흥, 개성, 연안, 청주, 안동을 비롯하여 여러 분으로 분관되어 내려왔으나 1983년부터는 모두 제주 고씨로 한적하여 제주 고씨 중앙종문회로 통일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46만 7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이 중 43%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본향인 제주도에는 약 4만 2천 명이 살고 있는데 제주 인구의 6% 정도 된다. 그리고 제주 고씨에는 고대 분파가 있는데 장흥 고씨 또는 장택 고씨라고 불렀던 장흥 백파, 옥구 고씨라고 불렀던 문충 공파, 횡성 고씨라고 불렀던 화전 군파, 청주 고씨라고 불렀던 상당 군파, 개성 고씨라고 불렀던 양경 공파를 비롯해서 영곡 공파, 전서 공파, 문정 공파, 성주 공파가 있다. 제주 고씨는 제주도에서 비롯된 성씨지만 고려시대에 육지로 진출하면서 지금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압천동은 임진왜란 때 삼부자 의병으로 유명한 고경명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지금도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는 고경명 둘째 아들인 고인후의 후손이 이곳에 옮겨와 살면서 집성촌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화순군 능지면 원지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성동마을과 북구 농소삼동 가대마을, 원주시 소초면 둔둔이리 등을 비롯해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있다.